네, 오늘은 독일 유로피안 벅 세션 예선전 날이고요. 저희가 온 지는 한 이틀 정도 됐어요. 그래서 지금 시차 적응은 거의 다 된 것 같고 1시에 예선 준비를 하고 이제 2시부터 시작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저랑 카운터는 밥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EBS 17년, 18년도 우승자도 참가를 하고 미국 굉장히 유명한 댄서분들도 한 3, 4명 정도 더 참가를 하고 엄청 많은 나라에서 참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뭐 준비는 다 됐으니까 즐기면서 많이 보고 배우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Let's go. 이거 입구 현장. Okay, can you introduce? Yo, it's Bruiser. Yes. Here with Trix. Yeah. Very, very famous. No. You 2019 champion, right? Yeah. Champion right here. Yeah. Introduce yourself. What? It's been like 4 years since we seen each other. It's the greatest. Wow, I don't know if the voice is going to be able to hear it. First, junior, then female, then mid-side. So I think I'm going to do it for 3 hours. I'm going to see my friends again, so it's really good. Everybody, please listen. Everybody, listen. If you come over here, please. This is my YouTube. Oh, shit. This is Grant. I know Trix is going to beat me. But it's okay. No, man. You guys, man. Yes, you too. I'm going to do it for 3 hours later. 예선을 너무 못해가지고 모르겠네요. 올라갔을지 안 올라갔을지. 너무 오랜만이라 긴장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제 예선은 끝났고 이제 24강을 해서 내일 16강을 본선을 진행합니다. 만약 올라갔으면 이제 몸 풀렸으니까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모르겠네요. 어떻게 됐을지. 옛날이랑 분위기가 너무 달라져가지고 어렵다. 와, 근데 스파크 1등. 우리나라 선수가 1등 했어요. 어때? 아, 너무 긴장되고 그래도 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니까 아 그저 고생했다 근데 진짜. 네. 거의 한 한 달 반 두 달? 그 정도 했죠. 그러니까 거의 주 5일 연습하면서 5시간 8시간씩. 그리고 지금 남자 사이드에서는 한국인은 이제 일단 저만 올라갔고. 드릭스 파이팅! 네, 파이팅! 네, 마음은 어때 지금? 지금 이제 약간 홀가분한데 열받긴 해요. 아 진짜 고생했다 진짜 고생했어. 고생했습니다. 파이팅! 일단 올라가서 보겠습니다. Yes sir. Go. Right now. 드디어 남자 사이드! Guys! 나는 열 번째! 일단 저는 어제 26강에서 졌습니다. 예선은 저는 8위로 통과를 했고 이제 예선 26위였던 친구가 저를 콜아웃을 해서 배틀을 했는데 아쉽게 2-1로 네, 패배를 했습니다. 저는 연장이 뜰 줄 알았지만 그래서 연장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었는데 네, 아쉽게 2-1로 졌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제가 마지막 세계대회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 달 반 동안 연습한 게 와 이렇게 허무하게 딱 두 번의 라운드를 이렇게 끝이 난 게 너무 아쉽고 네, 너무 즐기고 최선을 다해서 했지만 뭐 진 건 진 거니까. 근데 이제 끝나고 나서 뭐 아쉬울 틈도 없이 창시자와 이제 창시자 언더에 있던 비스트라는 친구랑 이제 배틀을 보면서 이제 사실 떨어졌어도 많은 거 얻었어요, 그죠? 그렇죠. 예. 많은 영감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확실히 세계대회를 3년 동안 안 나오다가 갑자기 나와버리니까 이런 뭐라고 해야 되죠? 스타일의 판도 그리고 흐름 이런 것들을 좀 못 읽었던 것 같아요. 잘 그런 거에 대한 체킹이 안 돼 있어서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서. 근데 이거는 이제 한국 가서 제가 천천히 다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이제 아침 10시 다 돼가고 타일라이즈 워크샵, 이제 창시자 워크샵을 들으러 가고 있어요. Go go. Let's go. World Wide Thing. For six, for one shot.
네, 이렇게 해서 EBS 여정은 끝이 났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최고 성적인 스파크가 8강에서 방금 전에 이제 끝이 났습니다. 네, 아쉽구나. 너무 아쉽지만 다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지? 연습도 열심히 했고 최선도 너무 다해가지고 이게 원래 저는 좀 이게 다큐멘터리를 좀 찍고 싶었는데 40초 춤추고 끝나고 2번 춤췄으니까 저는 80초 춤추고 끝이 나버려가지고 네, 둘이 합쳐서 2분 만에 이게 독일 대회가 끝이 나버렸어요. 너무 재밌네요. 이렇게 너무 오랜만에 와서 사람들이랑도 인사하고 여기서 이제 트릭스TV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앞으로 더 많이 배웠으니까 업그레이드 되는 모습. 네, 오늘 너무 많은 영감을 얻었기 때문에 네. 많이 연습을 하고 싶어요. 네, 그래서 한국 가서 이제 더 이제 또 업그레이드 된 모습들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고생했다.